코로나19 이후로는 모든 게 올스톱이 됐습니다.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이렇게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. 이렇게 사람이 관계를 하는 게 먼저 만나야 되는데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SNS의 역할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할 수 없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복음 버스가 또한 가지 못하는 곳들을 가면서 낙도와 오지 이런 곳까지 복음을 실어 날리는 그런 복음의 버스가 될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버스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가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누군가는 이곳의 영혼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.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믿습니다. 이곳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6대의 버스가 지나갑니다. 해남 곳곳을 누비며 동네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 이제는 이 6대의 버스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 해남 방방곡곡을 누비려 합니다.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땅끝 해남까지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. 해남 땅끝의 버스 정류장에도 복음을 싣고 달리는 버스가 멈춰설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.